비싼지가 얼만지. 어머, 나좀 봐. 별 얘기를 다 실컷 말해놓고 창피하는 건또 뭐예요? 그랬나요? 아니 뭐 못할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. 실은 어제 전 남편이 키스하는 걸 봤어요. 네? 태극이가 아빠 집에 가 있거든요. 아프다고 그래서 갔는데 어쩌다가 보게 됐어요. 근데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. 기분이 그렇게 뭐 있어요? 이제 남남인데. 그니까요. 근데도 기분이 그렇더라고요. 한때는 내 남편이었는데. 근데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? 그럼 키스하는 것도 길어야 1년 아닌가? 우 감독님 결혼 안 하셔서 너무 모르시네요. 아, 솔직히 결혼하고 몇년 지나면 키스하는 부부 별로 없어요. 다들 미국 영화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. 그런 거예요? 맨날 싸우고 지지볶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친구처럼, 오늘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들 많아요. 이놈의 입술은 밥 먹고 휘파람 불때 말고는 쓸 일이 없네요. 왜요? 회의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. 아이 키스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요.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. 딱히 할 사람 없으면 내 입술이라도 빌려줘요. 네? 아 입술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려워요. 빌려줘요? 아 빌려줄게요. 뭐이 정도 서비스야. 서비스 끝났어요. 이제부터 진짜입니다. 잠깐만.